아니, 말 주변도 없고 여자에게는 전혀 관심 없을 것 같던 그 숙맥이고 샌님 같았던 그집 남편이 어떻게 바람을 폈대? 아유, 글쎄 용하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아유, 책만 파고 있을 줄 알았지. 누가 그걸 파고 있을 줄을 누가 알았겠소? 아이고, 그걸 팠으니 남자요. 책만 팠으면 책벌레지. 괜찮아요. 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리한 채널. 함께 성장하고 함께 깨우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오늘은 남편이라는 구제불능, 그 수컷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내 입장에서 보자면 아주 골칫덩어리고 럭비공처럼 어디로 칠지 모르는 예측불허의 동물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은 가정에도 충실하고 착한 사람이니까 어떤 여성에게도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바람도 안필것 같죠? 비극은 이렇게 아내들의 근거 없는 신뢰, 착각과 방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아내만 바라보던 남편이 어느 날부터 느닷없이 대체 왜 다른 여자에게 안달나게 되는지 그들을 위한 변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아이, 수컷은 제가 봐도 구제불능이에요. 이 영상을 만든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셔서 바람핀 남편을 두둔한다고 분노의 댓글을 다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 미리 말씀드립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부부 이야기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기본적인 욕구와 심리를 이해해서 중장년 이후 맞닥뜨릴 수 있는 그 부부 갈등을 보다 지혜롭게 해결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만든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은 언제나 남편과 아내,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모두를 위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아내분들의 착각 중에 제일 바보 같은 것이 뭐냐면, 자신들의 남편은 바람필 감이 안 된다고 믿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남편은 말주변이 없으니까 순진해서 키가 작아서 여자들한테 별로 관심도 못 받을 거야. 못생겨서, 뚱뚱해서, 겁이 많아서, 나이가 많아서, 돈이 없어서, 워낙 성실한 인간이어서, 가족을 끔찍이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여기에 종교적으로 믿음이 깊어서 평생 살면서 바람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 거라 착각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이유들과 남편이 바람 피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수컷은 다 바람 필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내와 합의해서 뜻이 맞아서 지금 섹스리스로 지내는 남편마저도 다른 여자와 바람을 필수 있거든요. 그게 수컷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전혀 바람 필것 같지 않게 생긴 남편들이 바람 피다 아내에게 들켜서 개박살 나는 경우 한두 번 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주변에? 아니, 말주변도 없고 여자에게는 전혀 관심 없을 것 같던 그 숙맥이고 샌님 같았던 그집 남편이 어떻게 바람을 폈대? 아유, 글쎄 용하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어휴, 책만 파고 있을 줄 알았지. 누가 그걸 파고 있을 줄을 누가 알았겠소? 아내들의 모임에서 화제가 된 다른 집 남편의 외도를 안주거리 삼아 흥미진진하게 이야기를 나누지만, 그러는 사이 여러분의 남편들도 딴데 가서 그러고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방심하면 안 돼요. 남편들은 대체 왜 그럴까요? 예? 왜 그러냐고요? 아내들이 정말 의아해하는 것은 바로 이걸 겁니다. 연애할 때는 죽자 살자 따라다니며 구애를 하고 자신을 평생 여왕처럼 떠받들고 살것 같았던 그 남편이 첫애 낳고부터 태도가 돌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골똘히 생각합니다. 내가 아이 돌보느라고 피곤해서 합체를 안 해줬더니 저러나? 이러고 생각하죠. 에이,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남편이 똥말인 강아지처럼 다른 여자만 보면 사족을 못 쓰는 이유는 육아에 지친 아내가 합체를 안 해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른 한편으로 남편이 바람을 폈다고 해서 신이 없고 윤리의식도 얄팍하며 문란, 저속, 음란한 인간 개쓰레기로 낙인 찍어버리는 것은 더더욱 실수를 하시는 거죠.
그럼 남편들은 도대체 왜 바람을 피는 거냐고요? 그건 원래 그렇게 태어난 종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수컷이란 그런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제가 좀 심오한 말씀을 드립니다. 동물 행동학에서 보자면 세상의 모든 수컷들은 원래 가능한 한 많이 자신의 유전자를 퍼뜨려야 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족속들입니다. 가능하면 여러 암컷들과 짝짓기를 많이 해서 자신의 유전자를 물려줄 수 있는 후손을 많이 생산하는 것이 세상에 태어난 수컷의 첫째 임무인 거라는 거죠. 뭐 조물주가 그렇게 만들어놨으니 사람이라고 예외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이기 전에 동물이지 않습니까? 인간은 영혼이 있고 이성도 있는 고귀한 존재니까 동물과는 뭐가 달라도 달라야 하지 않겠냐는 아내분들의 아우성이 여기까지 들리는 듯합니다만 다른 동물들과 인간을 구분짓는 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고 조물주 입장에서 보자면 개나 소나 인간이나 다 똑같은 놈들인 거죠. 제가 바람피는 남편들을 변명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썰을 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내분들, 마음 가라앉히고 제 말씀을 좀 더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1976년에 출판된 이후 여전히 많이 읽히고 있는 책 이기적인 유전자를 보면 우리 인간은 자신의 씨를 많이 뿌리도록 하는 유전자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즉, 우리 인생의 목적도 다른 동물들과 틀리지 않게 결국 가능하면 자신의 후손을 세상에 많이 남겨놓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이 시도 때도 없이 여자에 대해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 자신도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을 아내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런 남자들의 애환도 모르면서 도대체 그 머릿속에는 대체 뭐가 들어가서 맨날 여자와 합체만 하는 걸 생각하냐며 타박 좀 그만하시라고요. 저희 남자들도 여자와 하는 거 말고 다른 생각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된단 말씀이에요. 자연의 섭리를 무슨 수로 거스릅니까 우리가? 20, 30대 남자의 85%가 52초마다 한 번씩 합체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가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아니지. 잠잘 때조차도 꿈에서 합체하는 꿈을 꾸기도 하니까 하여간 24시간을 전부 온전히 여자에 대한 생각만으로 지새는 겁니다. 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우리 남자들이. 이게 정말로 꼭 즐거운 일만은 아니거든요. 합체를 여기저기 다른 여자들과 하고픈 소명의식으로 가득 찼는데 현실은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뜻대로 못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침만 삼키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요. 이게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한 건지 아십니까, 대체? 아내분들도 갖고 싶은 옷, 구두, 백 이런 거 못 사면 고통스럽고 슬프지 않습니까? 바로 저희가 매장이고 들어가면 그냥 살 수 있는 건데 못 사잖아요. 그러면 욕 나오죠. 신세 한탄도 하게 되고 어떤 데는 살기 싫기도 하고. 바로 그 고통스러운 마음이 수컷들의 심정이라고요. 아, 이해되시죠, 이제는? 수컷은 질보다 양입니다. 더 많은 암컷과 교미를 하라는 우리 유전자에게 새겨진 명령을 거역할 수도 없고 아내와의 약속도 지켜야 하는 그 사이에서 매일매일 괴로움에 허벅지를 꼬집고 몸부림치며 살고 있는 슬픈 짐승이 바로 남편들이라는 거죠. 하여간 이 영상을 통해서 세상의 반이 여잔데 그 수많은 여자를 볼 때마다 헛물을 켤 수밖에 없는 수컷의 삶이 얼마나 고된지 아내분들도 그나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들이 회사에서 돌아와서 굉장히 피곤하죠. 물론 회사 일이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합체하고픈 여자를 그렇게 길거리에서 보고도 하지 못해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온몸에 기가 몰려서 여기가 아파서 그래요. 아랫배가 얼마나 아픈데 해야 되는데 못하면. 그나마 아내를 생각해서 참다 어쩌다 그 본능 앞에서 허물어질 때 어쩔 수 없이 바람이 나는 거니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수컷의 본능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수컷이 정말 불쌍한 진짜 이유는 자신의 아내가 최고라는 것을 모르고 밖으로만 돌아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그래도 좀 머리가 되는 애들은 뒤늦게라도 깨닫고 아내에게 용서도 빌고 후회도 하고 개과천선하겠다 뭐 약속도 하지만 아내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기에는 평생을 다 바쳐도 부족합니다. 이런 개망나니 수컷들을 단속하고 잡아두는 방법은 다른 영상들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릴 것이고 오늘은 하여간 이 가여운 수컷에게 이런 운명적인 본능이 밑에 깔려 있구나 하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럭비공같이 튀기만 하는 남편의 행동이 하나하나 읽히게 됩니다. 제가 왜 저러는지. 아내분들이 남편을, 아니 수컷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부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걷지도 잘 못... 정말로 걷지도 잘 못해요. 얼마나 아픈데 거기가. 오늘 왜 이러니. 두 번 하면 안 웃길 줄 알았는데.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